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은 37도까지 올라갈 예정인데요. 동해안은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해지겠습니다. 라오스댐 붕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원인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부실 시공 때문인지 자연재해 때문인지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잇따른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520D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불이 나면서 대형 참사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동해안은 더위가 다소 주춤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입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우중충했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건물을 찾아 바삐 뛰어갑니다. 어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강원 영동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태백산맥 서쪽으로는 오히려 태풍이 가져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동해는 27도, 강릉 29도로 비교적 낮겠지만 서울은 37도, 대구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오늘도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라오스댐 붕괴 현장이 사고 닷새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댐 구조물 대부분이 유실되면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라오스의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현장. 이 보조댐에 있던 길이 770m 두기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댐 윗부분을 포장했던 아스팔트도 산산이 부서져 계곡 아래로 쓸려나갔습니다. 사고 닷새 만에 공개된 이곳은 거대한 댐이 있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댐 구조물 대부분이 유실돼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공을 맡은 SK건설 측은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쏟아져 댐이 범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접근이 제한된 가운데 구조활동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지역의 30%만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숫자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27명이 숨지고 13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조단체들은 사망자가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의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사고 현장 접근이 힘들어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방첩과 보안부대로 재편하는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기무사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의 이름을 바꾸고 인원을 30%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를 방사청처럼 독립외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장관 통제외로 가는 거죠. 국회가 통제하는 거죠. 국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도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무사는 그동안 방첩과 보안, 인사검증, 동향파악 업무를 해왔습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계된 각종 비리첩보나 인사검증, 동향보고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여부입니다. 개혁위는 군 장교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지나친 동향보고는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를 통한 강제 귀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제 관함식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관함식은 세계 30여 개국의 해군 참모총장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0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그동안 이 행사 개최에 반대해왔습니다. 최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관함식 개최 여부와 관련해 지난 26일 임시총회를 가진 강정마을 주민들. 어제 주민투표를 실시해 국제 관함식 개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 참가자 449명 가운데 85.7%인 385명이 찬성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 관함식은 계획대로 제주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3월 마을총회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며 투표에도 불참했습니다. 국제 관함식은 10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세계 30여 국의 해군 참모총장급 대표단과 외국 함정 20여 척이 참가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또다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밤사이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본네트에서 솟아오른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집니다.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뿌려 불을 끄자 10개의 노가 뼈대만 남은 차량 앞부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44살 이모 씨는 주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BMW 520D 차량은 잇따른 주행증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모델입니다. 아파트 맨 위층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부산 사흥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집에 있던 50대 여성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재활병원 지하실에서 불이 나 환자 3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실 냉온수기 모터 과열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용입니다. 인도 서부의 산악도로에서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하면서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승객이 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부상자를 싣고 급하게 출발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산간지대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4명 중 33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버스에는 다폴리 농업대 직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근 유명 산간마을로 야유회를 떠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산악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도에서는 도로 사정이 열악해 해마다 15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초에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협곡으로 떨어져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난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산불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스 산불 사망자는 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산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걸 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닷새 동안 323제곱킬로미터의 산림과 시가지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 2명이 사망하고 주민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Firefighters are out there actively rescuing, evacuating, engaging, and defending homes as we speak. The main focus goes in those populated areas.
검게 타버린 채 뼈대만 남은 건물. 그리스 아테네 북동부를 휩쓴 산불로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총 사망자는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부상자 중 10여 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선 이상 고온으로 최악의 산불이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화약고가 위치해 있고 불발탄임하는 사격훈련장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소방관의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스웨덴 당국은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